그러니까 네모아시티 오세라입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102세도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그 규격이 어떤 내용들 다루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조가 어떻게 그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있고 필수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파일들이 무엇이냐 어떤 필수 요건이 갖춰져야 되냐 그다음에 100잇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도구들이 오픈소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하나를 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용 방안으로 내 애니어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맞춰서 만들어 본 저희가 구상해 본 100잇의 포맷인데 그걸 보여드리고요. 이제 활용 사례로 미국의 노스 텍사스 라이브러리에서 이 100잇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있어서 그 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잇은 그 규격 파일 규격을 보면은 그 안에 처음에 소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아무래도 영어로 하는 게 혹시 또 의미 전달이 쉬울까 봐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어떤 특정한 그런 컨텐츠나 포맷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 전자적인 내용물을 그 이동하고 트랜스퍼하고 저장하기 위한 스토어하기 위한 그런 하이라키컬한 파일 패키징 포맷이다라고 해서 그 규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8년도에 첫 그 0.93 버전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한 1년에 한두 번씩 그 사이에 이렇게 계속 수정 이런 건 있었는데 제가 버전 바뀌는 것만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2016년도 이렇게 하고 2017년도 업데이트하고 그랬는데 아직 이제 그 다음 버전은 게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그 안에 같이 그 그룹에 하시는 분이 답변하기를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한 한두 달 후에 게시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0.97 버전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그 규격 파일을 실제 내려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필수 요건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규격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뭐 맞춰보고 하면서 이해를 한 거고요. 이제 이걸 들으시면은 규격 파일은 뭐 특별히 안 읽으셔도 될 수도 있고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 파일에서 이렇게 102.txt가 뭐고 이 안에 뭘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위에 뭐 이 규격에도 샘플이 하나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패키징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알고리즘을 어떤에 대한 언급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100잇의 구조는 상당히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그 위에 이거는 우리 많이 본 폴더 구조 그 아이콘이잖아요. 폴더가 있으면 그 아래 102.txt라는 이 파일이 있고 이 검정색 부분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그 파일과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점선은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00잇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다 여기 들어가고 데이터라는 폴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아래 이제 파일들 또 아니면은 또 그 하위에 또 디렉토리를 형성해서 여기 이관하고 뭐 보존하고자 하는 그 파일들을 다 이쪽에 위치시키고요. 그 가장 큰 폴더 하위에 100잇이라는 텍스트는 꼭 이런 이름이어야 되고 여기서 100잇을 선언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니페스토에 그 대시하고 여기 알고리즘 이름을 써주는 이 파일은 이 아래 들어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쭉 적어주는 건데 그 아래는 파일명하고 체크썸이라는 것을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제로 제가 만든 그 파일을 보면 이 100의 이름은 파일 100이고 그래서 우리 윈도우 탐색기에 보면 그 폴더 그거이고 이 아래 파일이 각각 하나에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여기 해당되고 여기는 추가적인 요소가 여기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거에 제가 다섯 개의 여러 가지 파일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수 요소인 102라는 이 TXT 파일은 무엇이냐? 이 안에는 이렇게 딱 두 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줄만 넣어야 되는데 그 두 줄은 102 버전. 그래서 0.97이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인데 버전하고
그 태그 파일이라고 해서 태그 파일은 결국 메타 데이터를 넣은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파일에서 쓰고 있는 그 문자 세트를 무엇을 쓰고 있느냐를 그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일 자체는 꼭 UTF-8 캐릭터 셋을 써야 되고 다른 태그 파일들은 뭐 임의대로 정해서 하고 이렇게 여기다 선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것을 백잇을 활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이 파일을 열어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캐릭터 셋을 이용해서 태그 파일들을 해석을 하는 거가 되겠죠. 다음에 필수 요소는 매니페스트하고 이렇게 이런 이름 매니페스트하고 sha512.txt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 그 이 파일이 정말 이제 보내고자 했을 때 넣었던 그 파일이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가 이용하는 체크썸을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적어 그 요 이름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SHA-512라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체크썸 결과값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체크썸에 대해서 보고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래한글 파일이 있는데 여기 보기에는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형식과 서식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엔 이게 컴퓨터가 볼 때는 결국 1010으로 된 이진수의 행이죠. 쭉 스트림인데 이거를 이 어떤 알고리즘 뭐 몇 가지 MD5라든지 많이 쓰는 MD5라든지 SHA-1 뭐 SHA-256 이런 특정한 계산법에 따라서 이 박스를 나오게 되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얘가 이 파일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냐 원래 보는 사람 거냐라는 걸 체크를 하는데 얘가 쉽게 보기 위해서 자 여기 지금 원문은 대한민국의 발전한 안대진 선생님에게 1억 원을 수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파일명도 원문.txt이고 74바이트에 20일날 생성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오세라에게 1억 원을 받는 것으로 살짝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날짜도 똑같이 생성한 걸 하고 74바이트 똑같이 글자 새 이름만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개 파일을 MD5의 그 알고리즘 거치면 원래 파일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 그 체크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세라한테 주는 거는 이런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백잇에 만약 매니페스트에다가 이 값을 넣었겠죠. 원래는 이 값을 넣어서 데이터의 원문.txt를 보내고 이 파일을 보냈는데 제가 살짝 이 파일은 오세라에게로 바꾼 다음에 이걸 넣어버리면 이 백잇을 받은 인수자가 검증을 할 때 거기서 MD5라고 그랬으니까 MD5로 이 파일을 가져다가 빠질 계산한 뒤에 체크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값하고 원래 보낸 자가 보낸 값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해서 얘가 다르니까 아 이거는 이 파일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썸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통신을 한다거나 파일을 지금 뭐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거 다운 받으면은 그 파일이 맞게 잘 왔나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도 체크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백이.txt 그 선언 파일하고 매니페스트라는 거에 매니페스트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내고자 하는 원래 그 보내려고 했던 그 기록 그 파일들 그 파일들의 목록 이름이 뭐고 경로가 뭐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체크 검증할 수 있는 그 체크썸을 같이 보내는 것이다. 고요. 진짜 이제 데이터라는 이 아래다가 보낼 파일들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라는 이름에다 아래에다가 넣어야 되고 이 백이 규격은 이 아래 뭘 넣을 수 있고 어떤 파일이 가야 되고 몇 개를 넣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다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다 메타 파일도 이쪽에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고 마음대로 이 규격을 약간 변형을 한다거나 이 규격을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다가도 폴더도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 세 가지만 갖추면은 102세 그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꼭 갖춰야 되고 규격을 준수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다음 같은 이제 파일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info.txt라는 이 파일이고요. 이건 물론 이제 파일명은 똑같이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 안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아래 들어있는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안에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라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규격에서는 라벨을 하고 콜론을 하고 여기다 이름 뭐 그 어쩌고 저쩌고 쓰고 공백 여기 뉴라인해서 다음으로 가서 다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하게 되고요. 지금 약간 이 파일이 이제 크기 글자가 작아서 많이 들어있는 거가 지금 작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파일에 가서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4개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는 이제 이 아래 쓸 라벨도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는데 약 14개는 이미 규격에서 예약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소문자를 가리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름을 피해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는 매니페스트 뭐 알고리즘.txt였는데 이번에는 태그 매니페스트하고 알고리즘.txt라는 이런 그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태그 파일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타를 정의한 기술한 파일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파일들의 목록이 무엇이 있는지를 쫙 나열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아까 매니페스트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일 리스트 목록을 체크섬하고 다 넣었듯이 태그 파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태그 파일이 뭐뭐뭐가 있다라고 하고 그 파일 자체의 체크섬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 배그 안에는 태그 파일은 3개가 있는데 걔 자체의 그 체크섬이 이러하다. 라고 해서 여기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확장된 것으로서 fetch.txt라는 파일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풀어가지고 100을 팔아서 뭔가를 하기 전에 이 페이로드의 파일 자체 물리적인 파일은 들어있지 않고 외부에서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안에다가 패치 안에다가 다음과 같이 URL 그 파일이 위치한 거 원천 파일이요.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해서 바이트 수하고 그 다음에 걔가 여기 이 데이터 아래 들어간다면은 데이터 아래 뭐 어떤 경로 아래 들어가게 되는지 이 아래 들어갔을 때 파일명을 여기다 적어주면은 이제 백이스 이용한 도구들이 이렇게 거기서 먼저 가져와서 여기에 넣어줘야 되겠죠. 예. 백잇에 대해서 백잇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봤는데 백잇은 꼭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압축이 되었다는 한 개의 파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NEO는 단 한 개의 파일 안에 다 이렇게 인코딩에서 들어가 있는데 백잇은 실제로 이 규격이 걔를 압축해라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잇 도구를 이용해서 생성해주는 이 사용자 도구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지파일 한 개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윈도우에서 탐색기에서 보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기고 그 아래 파일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은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방식으로 해라. 뭐 그러니까 패키징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한 개의 파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는 것은 규격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집을 쓸 수도 있고 타르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뭐 라를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음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풀려져 있는 이거 자체로가 백이시고 물리적인 형태는 이럴 수도 있고 파일.집이라고 집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압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압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압축 포맷으로는 집이 가장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지금 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지포맷이 사실에서 20년 이상 이제 빨리 세계적으로 쓰여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 표준은 없었는데 제가 2014년인가 14년인가 15년인가요? 이때 ISO 21320으로 제정을 하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G 파일이 어떤 특정한 그 뭐 PK 웨어인가 이 어떤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독자적인 그런 포맷이 아니고 표준적인 전 세계에서 이용하는 표준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국제 표준에서는 이제 압축을 하는데도 각각 그 압축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서 더 작게 만들고 뭐 더 빨리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표준에서는 매우 단순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압축에서 그 포맷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압축하지 그러니까 압축인데도 이거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지만 크기는 안 작아지는 거죠. 별로 압축하지 않거나 디플레이트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무손실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호화를 금지한다거나 뭐 추가 데이터는 넣을 수 없다거나 또 우리 집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하는 이런 그 규격입니다. 지금 이 도구를 말씀드리고 한번 도구에서 같이 그 도구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세 활용 도구는 이제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이것을 개발하게 하고 또 오픈 소스로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대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이트에 GitHub 사이트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오픈 소스가 이제 배기 관련된 그런 소스들도 있고요. 가장 그 중요한 뭐 많이 쓰이고 사람들이 지금 이 소스는 보면은 뭐 며칠 전에도 업데이트가 됐고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바로 만들어진 그 배기 이 포맷으로 이 백잇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검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용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데스크탑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백잇 자바라는 것은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랭귀지를 이용해서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라이브러리 이용을 하면은 이제 백잇을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소스 코딩하지 않고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다음에 파이썬으로 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 파이썬은 이제 간단하게 커맨드 도스 프롬프트에서 실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게 그 언어 개발 언어로 보면은 자바하고 파이썬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발하기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편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배거 JS는 자바스크립트만 이용해서 하는 그런 툴이고요. 기타 뭐 패키지 검사 도구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백잇에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걸 각자 그 기관들이 이미 자기네 규격을 만들고 한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아주 멋지게 보이는 그런 툴들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쓴다면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 백어를 이용해서 저도 사실 이제 백이 그 스펙도 보고 뭐 실력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간단하다는데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알고리즘이 뭐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이 백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어 보니까 아 이런 거였다는 걸 진짜 그 예,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또 그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많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뭐 현란한 도구는 아닌데 백을 만들면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이렇게 할 파일들 그 아래 이렇게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넣고 이 아래 자기가 이 툴이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뭐 MD5로 알고 그 체크썸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 도구를 따로 이용해서 해야 될 텐데 이
백어라는 UI가 UI 통해서 넣은 내용들이 이제 이 파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는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서 아까 백인포.txt에 여러 가지 메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들어갈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다 입력을 하면 그게 다 다시 info.txt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량으로 기록물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데스크탑에서 개인이 이렇게 뭐 연구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메타데이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편리 입력하기 쉽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백어를 한번 실행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백을 하면은 여기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 프로파일이 다른 건 뭐냐면은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추가 메타데이터가 다른 거를 미리 정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거를 여기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는 별로 없고 또 다른 포맷으로 제가 해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메타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프로파일을 하고 다음에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 기록물처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이제 여기다가 다 가져와서 백 안에 다 꾸겨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태그 파일은 기본적인 이 파일하고 여기 프로파일 들어가 이 파일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이브 이제 백으로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들 때 보신 것처럼 여기서 압축을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그냥 폴더체 둘 거냐를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압축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그 그 파일들의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여기 들어가 있는 그 파일들의 체크성을 무슨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 것이냐 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은 SHA-256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 쪽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MD5가 좀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지금 밝혀지면서 이게 샵 많이 쓴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은 만들어졌고 거기 한번 가보면은 예가 돼 있다. 여기 이제 하나 만들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지금은 하나의 파일로가 아니고 그냥 그것에 만들어진 거고요. 만약 제가 거기서 zip 파일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저장을 할 때 zip을 선택을 하면은 이 가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zip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5 이걸 압축을 써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할 때 결정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간단하게 뭐 밸리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컴플리트하고 이런 부분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NEO하고 대체하고 이런 걸로 베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비교해서 한번 그 내부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NEO인데 NEO는 우리가 그 본문에 대한 또 여기 여러 가지 메타가 많이 있잖아요. 기록권 메타.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다 다 쓰고 이제 본문에 원래 원문 파일을 넣고 문서 보존 PDFA로 받고 문서 보존 포맷을 또 이 파일을 넣습니다. 근데 그 파일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베이스 64로 다시 그 인코딩 암호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아래 한글이었고 그랬는데 그것들을 다 결국은 그냥 컴퓨터가 1010 이 이진수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인코딩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것이 NEO는 이제 하나의 파일로 있는 거고 100은 100입 규격에서는 그 디렉토리가 있고 이 아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다 넣고 또 메타데이터를 자체를 또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든 아니면은 이런 디렉토리 계층 구조로 가지고 있던 이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00입에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 것인가 한번 이제 구상을 해봤을 때. 왜냐면 NEO가 기록권에 대한 그 포맷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록권에 대해서 구성했고요. 이게 건 100이다 이러면은 100에서 당연히 선언문이 있어야 되고 태그에 대한 게 있고 이제 메타데이터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기록권, 뭐 본문 메타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메타데이터라는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아래다가 이제 이름의 명명 규칙을 정해서 기록권 메타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넣어주고. 본문 파일, 뭐 원문 파일, 그 다음에 각각 천문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데이터에 넣어주는 이런 형이 된다면은 NEO하고 이렇게 대응될 수 있는 이런 100이 포맷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 NEO의 그 전체 구조인데 이게 이제 장기 보존 포맷에는 또 우리 메타데이터도 들어가고 그럼 그 메타데이터는 이 전체에 대한 거니까 100 다시 인포에다가 여기다가 그런 부분은 넣고 기록권 메타 그러면 건 메타 뭐 본문에 대한 컴포넌트 메타 파일 인코딩 메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쪽에 넣는 이렇게 각각의 XML 파일을 우리가 XML로 만들고 있으니까 XML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인코딩돼서 들어갔던 이 본문은 여기 오고 본문 PDF 그 다음에 첨부 XML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아래 이 폴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어떨 것인가 대응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ODT와 그 100잇의 활용 방안을 보면은 제가 이제 볼 때 그 100잇을 좀 더 그 장점을 이제 살리고 장점을 우리가 더 취한다면은 파일 여기에 이제 본문하고 우리가 문서 보존 포맷으로 PDF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거 자체도 만약 OD 그 오픈 데이터 포맷을 이용해서 한다면은 파일 이렇게 문서 보존 포맷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문이 만약에 ODT였다, 오픈 포맷이었다 한다면은 다른 건 똑같이 들어가고 본문이라는 그 본문 ODT에는 사실은 그 내부는 이제 다 이런 또 그 계층 구조를 가지는 이런 ODT 그 안에 그 내용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첨부에 그 엑셀도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아니고 오픈 데이터 오픈 포맷인 엑셀이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냥 프리젠테이션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 들어간다면 이제 이 안에 이제 ODT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본문 내 첨부들에 각각 있었던 문서 보존 포맷은 이제 제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텍사스 라이브러리에서 자기네 어떻게 쓰고 있다라고 이제 이 담당자가 블로그에 올린 건데요. 내용들은 보면 거기서는 이제 이 100이 포맷을 SIP 입스 포맷으로도 쓰고 아카이브 포맷으로도 쓰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배포 포맷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SIP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자기 이제 이런 어떤 그 뭐 내부적으로 규칙을 가진 이런 파일을 이제 추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info.txt하고 100이텍스트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파이썬 그 스크립트를 이 안에 같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고 그냥 실제 이제 데이터 아래 여기는 tiff 그 이미지 파일들이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입수 포맷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수 포맷이 자기네 입수 서버에 어느 위치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여기 이 도서관은 이런 그 처리하는 그 툴을 이제 파이썬으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돌아서 실행이 되어서 데이터 폴더에 있는 이 파일
여기에 무슨 파일들이 있느냐 이런 정보들을 이것을 가지고 획득을 하고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은 뭐 프로그램이 다른 잘 탑재되어 있느냐 이제 실행하기 전에 이게 SIP가 맞느냐 그 다음에 백을 뭐 검사하고 또 여기에 내부적으로 로직에 필요한 객체명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이런 파이썬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서 여기에는 약간 모양이 달라졌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 SIP라고 되는데 AIP라는 걸로 명시하고 있고 이런 간단한 파일을 넣고 쭉 비슷하게 가면서 데이터하고 여러 가지 메타 데이터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IP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메타 데이터 더 추가해서 AIP의 100 규격의 AIP를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ACP라고 이거는 이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Access Content Package라고 그런 그 우리의 DIP처럼 웹에 배포용으로 만들어서 자기네가 이제 붙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CP를 만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이제 좀 다르게 왜냐하면 사이즈를 웹 서버에서 이제 그 배포를 해야 되니까 큰 사이즈를 안 하고 작은 사이즈라 해서 뭐 원래 거 그다음에 뭐 미디움 이런 식으로 썸네일에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를 또 더 생성을 해서 또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생성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 넣어서 이거를 ACP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걸 걸렸느냐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라이브러리니까 이슈인데 보통 100개를 돌린다. 그리고 하나는 약 한 개의 사이즈는 이슈 한 개의 사이즈는 파일들이 180에서 220 정도 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00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2만 메가가 되는데 하는 작업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신 것처럼 SIP를 여기서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생성부터 하는 거고요. 생성을 하는데 약 1분 걸렸고 이건 이제 전송하는 거니까 전송 시간이죠. 사실은 뭐 그 포맷의 파일을 뭐 풀고 이런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 거 이제 AIP를 세 개로 병렬로 돌리면은 15분 그 다음에 ACP 자기는 이제 ACP 또 생성하는데 병렬로 해서 한 게 1분 다음에 자체 내 그 프로세스에서 그 만들어진 ACP 파일들을 분류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또 시스템을 전송하는 시간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제 단순 계산으로 더해 보면은 약 45분, 50분 정도가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이제 전송 시간이고 파이썬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걸린다고 자기가 이제 게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하면서 그 테스트 배드를 만들고 해서 비교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 거는 됐고요. 일단 그 준비한 자료는 발표드렸고 아 이걸 참 보여드려야지. 뭐 ODT는 많이 제가 백이슨 그래서 이제 백이 예제로 아까 나왔던 거는 보여드린 것처럼요 비슷하고 여기 집으로 나온 거 아니면은 이제 디렉토리로 나온 거 있다 그리고 제가 잠깐 ODT도 아까 했던 부분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민원24에서 그 신청서 몇 개를 아량글로도 하고 그 다음에 오디트로도 해서 올려놨었던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리브레 오피스 이게 이거는 HWP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픈 데이터 포맷인데 오픈 도큐먼트 포맷인데요. 지금 열린 거는 아주 그 이 리브레 오피스 비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던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 사용자가 쓰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비슷하고요. 워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네, 이제 만들 때부터 이걸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그 표라든지 이런 표현이 거의 아래 한글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열릴 때는 이렇게 열리는데 이 안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 가지 뭐 메타데이터 태그들 이렇게 이런 그 계층 구조로 폴더를 만들고 그 오픈 도큐멘트 포맷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이제 이 안에 컨텐츠 이 안에 이제 이 내용이 거기 우리 드렸던 뭐 신청서 뭐 이름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스타일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열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오픈 오피스라든지 그런 그 오픈 도큐멘트 포맷을 읽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열면은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아래 한글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ODT를 이제 그 데이터 그 거기다가 넣으면은 사실은 이런 이런 작은 이런 파일들하고 또 이런 폴더하고 이런 게 이 배기단에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일단 제가 예, 편을 마치고